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014년 MBC 사장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지원서에 노조 탄압 계획을 꼼꼼하게 적어서 제출했던 것으로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해 6월 자유총연맹이 주최한 공영방송 토론회에 발언자로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를 좌파라고 규정한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수장은 노조와 잘 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좌파들 같은 경우에 언론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리로 덤빕니다. 인해 전술로 덤비기 때문에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주라는 말을 들으면 소름이 끼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민주라는 얘기만 들으면 몸에 소름이 끼쳐요. 온갖 그 민주라는 말을 좌파가 약탈해 갔습니다, 여러분. 지난 2014년 MBC 사장직에 지원하면서 냈던 경영 계획서에는 노조에 대한 이 후보자의 반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노사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면서 구성원들에게 노조를 탈퇴하라고 요구하고 노조 근무자를 줄이고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부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숨기지도 않고 노골적으로 밝히며 살아온 후보도 처음입니다. 언론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위헌과 위법을 불사하며 공영방송 해체 시나리오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진숙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마치 릴레이 하듯이 방통위원장 자리를 극우 인사들이 이어받으면서 MBC 장악, 공영방송 장악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광기를. 노조 탄압 계획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 후보자 측은 다음 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